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업데이트된 소식들을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어제 SBI에서 고객들에게 하드웨어 월렛을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더 업데이트된 사진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는 아무래도 구성 물품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죠? 여기 USB 포트가 보이고 있고, 여기 있는 이 장치를 통해서 카드를 아래쪽으로 꼽고 개인 키를 입력을 해서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상에서 옮기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짧은 영상도 이렇게 하나가 올라왔는데 함께 시청을 하도록 하시죠. 예, 이제 보시면 굉장히 작죠? 진짜 거의 햄스터만한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액정도 달려있어서 클릭하면 인사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용량도 체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본에서 나온 초코파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갖고 싶은데, 이거 온라인에서 안 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멋있습니다. SBI 로고도 딱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을 올린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2017년 12월부터 XRP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일본 사람인데 아이언맨 팬인 것 같죠? 자, 아무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5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거래소와 리플, 아시아 지역 국경 간 송금 개시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UAE 거래소랑 리플사랑 제휴해서 아시아에 이렇게 송금을 하기로 이렇게 발표가 나왔었죠. 그리고 날짜가 2019년 1분기까지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중심이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은 여긴 피나블러라고 나와 있죠. 외국 간 거래 기업 피나블러. 이 피나블러가 꽤큰 회사이고, 중동 쪽에서는 이제 외국 환거래 관련돼서 꽤 많은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여기서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은 이 산업에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이 완전히 시장에서 주류가 되려면은 선행돼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비나블러는 계속해서 리플사의 기술 솔루션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또한 2019년 상반기에 런던 증권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발클레이와 JP모건을 글로벌 파트너로 영입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사가 작년에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이것에 대한 확정된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비나블러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두 개의 회사, 바로 UAE Exchange와 유니모니, 이두 개의 회사가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해서 아시아 쪽으로 송금을 하게 되는데, 아시아 쪽의 파트너가 바로 태국의 시안뱅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름이 익숙하시죠? 시안뱅크 같은 경우는 멀티앱 기능을 최초로 도입하게 될 그런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사람들도 이제 야망이 꽤큰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아시아 쪽에서 허브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기에는 이제 타일랜드, 태국에서 제일 큰 은행이 바로 시안뱅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레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곳인데, 자, 여기에서 이런 성과가 잘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피나블을 통해서 다른 여러 회사에서도 리플사의 기술을 미래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기대가 되는 것은 이 레미투 인디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름처럼 아마 인도에 송금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겠죠. 제가 왜 인도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됐는지는 이 뒤에 또 짧은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가 그 피나보 이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오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관련 기사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CEO예요. 이 사람 역시 인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제 기사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제 UAE Exchange 그리고 유니모니가 태국에 있는 시암 상업은행과 이렇게 파트너를 맺고, 그리고 또한 역시 리플사와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고 국제 송금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송금은 보다 간단해지고, 중간에 거치는 곳이 없이 직접적이고 빠르게 그리고 안전한 지불을 가능하게 합니다.
작년 기사를 봤을 때는 약간 알아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인터뷰에서는 확신에 찬 그런 발언을 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는 피나브레 지역인 중동에서 일하는 임시 노동자로부터 정말 많은 송금을 받게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은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하는 송금액은 작년에 13.5%가 증가하였습니다. 공식 기록을 봤을 때 2018년도에 개발도상국에 송금하는 양이 10.8%가 증가했고, 이는 5,280억 달러입니다. 그 외에 고소득 국가 송금액도 포함했을 때 전체 송금은 10.3% 증가한 6,8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피넵 회사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넵은 계속해서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사용하는 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 좋은 가능성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기술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자신들도 너무 좋으니까 계속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은 저소득 국가와 중간소득 국가에 대한 송금액은 2019년 4% 증가해서 총 5,490억 달러, 그리고 2019년 전 세계 송금액은 3.7% 증가한 7억 1,5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한마디로 송금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언급하기를 리플사의 파트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쓰비시 뱅크입니다. 미쓰비시 뱅크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이고요. 이제 그 외에 언급된 파트너들은 스탠다드 찰타드 싱가포르에 그런 지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그 관심을 보였었던 인도 쪽, 인도의 락뱅크도 리플사의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송금에 관련돼서 블록체인에서 앞서 나가는 곳은 리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R3도 있기도 한데, R3 같은 경우는 이제 XRP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라이벌이라고 보기는 이제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송금 시장, 그리고 이제 송금을 할 때마다 엄청난 수수료를 냈었던 기존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예로 이제 제가 다음에 가져온 기사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인도에서 송금을 받는 것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2017년 통계에 관한 것인데,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 노동자들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국으로 이렇게 돈을 보내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보낸 수수료가 총 15,000 크롤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돈인데요. 이제 현재 시세로 환산을 하면은 약 21억 달러, 그리고 이제 여기 기사에서는 23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017년 통계였고요. 이 많은 돈이 수수료로 사라져간다. 이제 굉장히 아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도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은 정말 막대한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 무슨 짓이든 하겠죠. 무슨 짓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떤 기술이든 새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겠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이제 잡아먹겠다고 공언을 한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밝혀진 것만 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4개 정도의 인도의 은행이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제 송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었던 나빈 굽타 씨도 이제 인도 그 페이먼트 쪽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던 그런 경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리플사가 스위프트사의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는 지역인 중동과 아시아 쪽, 이 부분만 공략을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규제겠죠. 규제 쪽만 해결이 된다라면은 이제 반드시 이런 쪽에서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영국에서 서비스가 될 예정인 블록스카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물건을 판매를 한다든지 서비스를 받고 그 지불을 암호화폐로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XRP를 통해서 지불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것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XRP를 사용해서 할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은 언제나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스위프트 글로벌 뱅킹 분야에서 그 부서에서 담당자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한번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제목만 보면 이렇습니다. 스위프트사에서는 이제 직원이 이야기하기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아직 의심을 가지고 있고, XRP 레저를 통해서 은행 업무를 보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자, 그럼 그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위프트사에서 GPI를 통해 리플사를 앞서고 있다라고 그는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그 근거는 스위프트의 GPI가 전 세계 450개 은행에서 이제 전체 은행 기준의 80% 송금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는 매일 3천억 달러가 넘는 액수가 GPI를 통해서 이제 송금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GPI도 메시징 시스템이고 실제로 돈을 옮기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제 그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고객들은 GPI 시스템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만족해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또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가 지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빵형도 전에 이제 그 패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어느 은행에서 돈을 얼마만큼 보내는지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은행에서는 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사의 직원은 이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지난번에 CEO인 고길동 씨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스위프트사 역시 하이퍼레저라든지 분산원장 기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었고 위에 언급했었던 돈의 흐름을 감추는 그런 테스트도 했었는데 결론은 현재 은행들은 블록체인 기술로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돈도 이제 꽤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R3와의 협업, 콜다 세트로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도 결제를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은 개념 증명 단계로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스위프트사에서 100% 사용을 하겠다라고 아직 결정은 내려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스위프트 GPI의 라이벌은 Xcurrent이지 Xrapid이 아닙니다. Xrapid 같은 경우는 지불이 아닌 결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돈을 아낄 수 있다라면은 그들은 얼마든지 시스템 부분을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가 지금 영국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시스템 개선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죠. 또한 IMF 총재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런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하는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은 결국은 도태되고 나중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저희가 그래도 주목할 점이 있다면은 기존의 은행들은 자신들이 돈을 얼마나 송금하는지, 얼마만큼 운용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거. 과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개선이 될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것은 약간 찌라시성이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곰탱이에 관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XRP를 투자하시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로스차일드가 연관이 되어 있다. 혹은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이가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다. 제가 오늘 트윗을 살펴보다가 그와 비슷한 트윗이 나와서 이제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소프트뱅크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기업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소프트뱅크의 주인은 여기 보시면 한국 제일기표 4세인 손정희 씨라고 나와 있죠.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이 사람들 자산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이제 제가 글을 읽어봤는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그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알리바바가 소프트뱅크의 자회사라고 불려도 될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까지 했는데 아무튼 이 소프트뱅크 그룹이 사실 지금 현재 SBI 홀딩스 기타오 회장의 SBI 홀딩스를 1999년에 소프트뱅크 인베스먼트를 통해서 창설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기타오 회장 뒤에는 손정희가 버티고 있다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고요. SBI 홀딩스는 계속해서 소프트뱅크의 이제 자회사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2002년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 손정희 회장이 이제 그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을 때 그는 이제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었다라고 해요. 회사 자산을 매각을 하는데 자산 매각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고통과 맞닥뜨렸다. 그것은 바로 최고 재무 책임자인 기타오 요시타카와 심각한 갈등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과 기타오 회장 같은 경우는 1990년대부터 정말 일을 계속해서 많이 해오고 소프트뱅크를 이제 키우는 데 있어서 함께 일을 해온 동지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 때문에 기타오 회장이 이제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2002년에 결국 기타오 회장은 이사회 멤버로서의 권한을 이용해서 소프트뱅크 본사 일부분을 뚝 떼어내서 독립을 했다. 그리고 SBI 홀딩스라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 창업자의 오른팔이자 재무 책임자가 회사를 떠나더니 주가는 떨어지고 뒷소문이 난무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손정희 회장은 기타오 회장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배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어쨌든 그 둘은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이에게 재무 책임자의 의견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돈 계산만을 앞세우다가는 도약을 위한 혁신과 모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기타오는 다시없이 탁월한 인물이지만 내가 무턱대고 그의 의견만 따랐다면 오늘의 소프트뱅크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요즘도 가끔 기타오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신다.
여전히 그의 고견을 고맙게 듣는다. 하지만 판단을 하고 책임을 지고 미래를 여는 건 결국 내 몫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사이가 틀어지긴 했으나 아직까지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2002년도에 기타 회장이 SBI 홀딩스로 소프트뱅크로부터 독립을 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SBI 홀딩스의 모든 지분을 네, 다 팔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골드만삭스 재팬이나 다른 회사들에게 이렇게 싹 팔아 넘기고 더 이상 SBI 홀딩스는 소프트뱅크의 자회사가 아니게 됩니다. SBI 홀딩스 측에서는 그래도 그 후에도 그렇게 소프트뱅크 측과 계속해서 이렇게 협업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소프트뱅크 측에서는 SBI 홀딩스 관련 지분을 다 처분한 상태입니다. 기타오 회장은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를 이룩하는데 그 신화를 같이 쓴 주역으로서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고, 중간에 잠깐 사이가 틀어지긴 했으나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함께 다시 한번 만남을 가지고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손정희 회장의 사업 스타일을 봤을 때 이제 모험도 자주 하는 편이고, 특히나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 표면적이 아닌 뒤에서 어떤 일이 오고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죠. 실제로 이제 손정희가 나중에 기타 회장을 서포트 해줄 수도 있겠죠. 이런 이야기 역시 어디까지나 이렇게 찌라시로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타 회장은 XRP를 엄청나게 밀고 있고, 만약에 XRP가 정말로 기타오 회장이 그게 가치를 두는 만큼 큰 프로젝트이자 기회라고 한다면은, 예, 소프트뱅크 역시 기타오 회장의 사업과 그의 이제 비전을 이제 일구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조금 남아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역시나 재미로 한번 들어주셨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XRP나 리플사처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음모론이라든지 재밌는 소문들이 많은 그런 프로젝트도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로서 그리고 유튜버로서 이렇게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저는 즐겁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토마토 힘내라라는 의미에서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분한분 덕분에 제가 채널을 유지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복한 월요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